2분 나올 때는 시간을 좀 아껴달라고 하니까 바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좀 으실으실한 뭐 좀 저 밖에 좀 비도 오고 그래서 좀 추운가 봐요. 아, 사무실에서 이제 일 끝내가지고 바로 뛰어나왔는데 네. 이렇게 그 외투를 놔두고 왔거든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요? 예, 네, 엄청 추워. 추우면 안 되는데. 이제 손이 얼어가지고요. 손이 얼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도 하시고 좀. 네. 재밌는 시간도 가지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습니다. 일과 이후에 또 우리 오건영 팀장을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자, 근데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주시장 좀 뜨거워요. 오늘 우리 2000포인트 드디어 회복했고 3월 초 지수대로 이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도 작년에 미중 무역 얘기만 나오면 계속 처맞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뭐 보안법 이런 얘기 나오고 그죠? 네. 보안법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날선 저걸 해도 또 위안화도 뭐 높게 저 환율도 높게 고시하고 해도 계속 랠리인데 어떻게 봐야 돼요? 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시장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네.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중국 미중 무역 분쟁이 딱 터지면 네. 아 이거는 또 페드가 더 좋은 걸 풀 수 있는 대형 호재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모든 악재를 다 호재를 해 작년 말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 작년 말 올해 초 지금 딱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악재가 나오면 잠시 하루 흔들리다가 바로 쭉 밀어올리고 더미 밀어 계속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좀 네.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한번 이렇게 지금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냥 그걸 한번 좀 큰 틀에서 한번 네.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그렇죠. 간단하게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제 예. 판서 이제 시작됩니다. 네. 오판서 판서 시작됩니다. 네. 좀 자. 간단하게만 한번 예. 좀 적어보겠습니다. 대단한 네. 내용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주식을 네. 볼 때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성장하고 금리라는 두 개의 예. 축을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일단 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네 차례를 하거든요.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네 차례를 했는데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져요? 딱 그러면 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마켓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반론을 하시죠. 장난하냐. 2017년도에는 금리 세 번 올렸는데 시장이 하늘을 날아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2017년도에 페드가 세 번 금리를 인상했는데 2017년도에 보면 우리 코스피가요.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엄청난 강세장이거든요. 예.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똑같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건 주가가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지고 예.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보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금리라는 팩터도 있지만 성장이라는 팩터를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많이 보면서 금리를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건 2017년도부터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2017년도 그림은 그랬어요. 금리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랐어도 성장이 훨씬 세면 주가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 빨간색이 잘 안 나오는 걸로 말씀드려서 예. 다시 한번 써드리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도요 예. 성장이 훨씬 세면 주가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예. 이게 2017년 그림이에요. 네. 근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 금리라는 게 세 번 올린 다음에 네 번을 추가로 올리거든요. 그럼 요 위에 이렇게 얹혀져요. 근데 성장은 더 많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세지만 금리가 더 세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갖다 박는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 2018년도 조금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성장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장이 있어요. 예. 지역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지냐면 US의 성장이 있고요. 넌 US의 성장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2017년도, 2018년도를 거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성장은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무역 분쟁 같은 것 때문에 넌유에스들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성장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넌유에스 같은 경우 성장이 얼마 안 나왔어요.
2018년도에 금리를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 올린 게 아니라 아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올렸겠죠. 예. 근데 한 번, 두 번 올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 성장은 워낙 세니까 얘는 안 깨져요. 예. 미국 주식은 계속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예. 근데 얘가 막 깨져나갑니다. 그래가지고 18년도에 보시면은 3월 달에 아르헨티나가 무너지고요. 예. 5월 달에 터키가 망가져요. 예. 6월에 브라질이 누워버리고 7월에 인도가 눕고 9월에 한국이 무너진 이제 그런 그림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머징 시장들이 다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금리 인상이 딱 되는 그 순간 미국 주식 시장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게 2018년도 4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걸 조금은 좀 디테일로 분해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어떠냐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막 떨어지니까 이 주식 시장의 하락이 성장을 좀먹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성장이 실제로 어 하면서 살짝 꺾이려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페드가 했던 건 뭐냐면 어 그럼 보험적 금리나 하면서 이제 세 번이나 금리를 낮춰준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은 나와주는데 예전 수준은 나와주는데 금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 날라야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 시장이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라간 거고요. 예. 올해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딱 터졌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를 딱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우 하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버티지 못하면서 왕창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페드에서 어떻게 하냐면 50bp 금리나 하지만 여만큼 따라오지 못하죠. 예. 그랬더니 이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예. 7천억 불 양적 완화 안 따라옵니다. 그래도 안 되죠. 예, 그래도 안 되죠.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 무제한 양적 완화에 예. 토탈 케어 패키지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시장이 이제 하늘을 날기 시작합니다. 제로 금리 물론이고. 네. 예. 그러면 이게 올해 3월달, 4월달에 이제 바닥을 잡을 때의 그림이고요. 예. 그럼 지금 그림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예. 지금은 시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예. 코로나 사태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코로나 사태는 과거의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 죽은 게 아니라 예. 집에 숨어 있다가 코로나가 사라지니까 전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은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어라는 낙관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나왔다는 얘기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장은 이걸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보면서 이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금리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예. 바닥 뚫고 마이너스로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금리 기대는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성장은 위로 꺾이는데 금리는 계속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날아가죠. 예, 이게 딱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예. 근데 하나 조금만 더 이 금리 쪽을 갖다가 좀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어떤 이슈가 생긴 거냐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 된 거죠. 금융위기라는 칼을 딱 맞은 다음에 과도한 출혈로 몸이 너무 약해진 겁니다. 예. 그랬더니 약간의 충격에도 푹푹 쓰러지는 거죠. 예. 근데 페드는 항상 뭘 봤어? 페드가 이제 봤던 게 뭐냐면은 얘가 너무 연약해서 쓰러진 다음에 끌어올리기에는 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쓰러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쿠션을 깔아야 된다는 거죠. 죽기 전에. 예, 그래서 이때부터 되게 강해졌던 게 뭐냐면 그 이전에도 일정 수준은 존재했지만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게 훨씬 더 과감해집니다. 예. 넘어질 것 같으면 아 하는 순간에 바로 쿠션이 여기 탁 생기는 거죠. 에어백처럼 예.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유럽 재정위기 때도 보면 뭐 QE2, 3 이런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위기 때도 금리 인상 연기를 해버리고 예. 그 다음에 18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18년도에 시장 한번 무너지니까 바로 이렇게 보험적 금리 인하하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이렇게 확 잡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난 10년을 보는 거죠, 사람들이. 예. 지난 10년을 보니까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딱 두 번만 봐도 알아요. 패턴을 딱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2, 4, 6 하면 뭐가 나올지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6에서부터 뭔지 알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금융 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뭐지? 근데 8, 10, 12, 14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예.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딱 터지면 20 이거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16, 18 다음에 20 이거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 페드가 항상 풋을 그러니까 페드가 항상 밑을 막아주는구나라는 거를 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게 돼요. 예. 지난 10년을 보면서 이제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면 좀 재밌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해야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하면 이제 받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페드가 엄청난 통화 완화를 해주면서 이걸 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아, 권영아 저기 그 재난지원금 신청했니? 했니? 아니요. 그러면 저기 오늘까지 왔다 그럼 그런가요? 하면서 막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죠. 예. 이런 겁니다.
저기 페드가 주식 다 메워준다는데 주식 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진짜요? 하면서 이제 오늘 당장 사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기사를 보니까 그 우리 이렇게 미국에서 1200달러씩 이렇게 줬던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소비로 안 가고 주식시장으로 가요? 네. 굉장히 좀 이제 아이러니한 일이죠. 예. 그럼 뭐냐면 사실상 보조금 준 거거든요. 주식시장으로 그 자금이 이제 흘러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씁쓸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중에서도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은 당연히 이제 언택트라는 데로 이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주식시장. 맞아. 그럴 때 들어오는 예. 주식으로 언택트를 사지 컨택트를 살 것 같진 않네. 네. 그러니까 예. 참 이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갖다가 마구 예. 들어올리는 그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예.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확신? 이게 있는 거죠. 이거는 잘 될 거야 라는 성장에 대한 예. 확신 이게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커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드의 방어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저는 이제 이게 있어요. 저금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면은 이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리가 싸면은 사람들이 겁이 없어서 돈을 많이 빌리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1억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 1억이 그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금리가 2%예요. 너무 싸니까 이런 빌려도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조언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 큰일 나. 지금 금리가 2%지만 내일은 5%일 수 있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큰일 나겠네? 딱 이런데 갑자기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금리 차트를 봐라. 네. 보니까 금리가 10%부터 0%까지 계속 빠진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지금 뉴스를 봐.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더 내려간다는 뉴스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얘기 나오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저는 아낌없이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면 빚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의 저금리라는 지금 현재 있는 스냅샷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네.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기잖아요. 예. 그 기대가 생기게 되고 나는 밑을 방어해주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예. 그거를 그냥 일반 대중들도 다 알게 되면 그 돈이 한꺼번에 쏠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상승장은 사실 언제를 되게 연상케 하냐면 2015년도 상반기에 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막 하늘을 난 적이 있어요. 예. 2015년도 3월 달에 중국 주식시장이 3,000포인트였거든요. 15년도 6월 15일에 5,200까지 갑니다. 맞습니다. 와, 이 올라가는 거 보면 수직으로 쓰거든요. 그때 뭐 또 후광통이라는 예. 저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수직으로 주식시장 이제 주가가 와, 이게 장기 차트로 이렇게 서요. 예.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중국 주식시장은 중국 주식은 뭐 저기 3살짜리 어린애가 주식을 산다 뭐 이런 얘기가 3살짜리가 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사줬겠죠. 그렇죠. 농부 예. 농촌에서 그냥 아침에 저 일하고 빨리 와서 네. 객장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anyway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 과열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현상들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상승의 그러니까 회복의 속도가 주식시장 상승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예. 이 세 가지 어떤 베스트 시나리오를 시장에다 딱 투영을 시켜버리면서 밀어올리는 케이스라면 예. 제일 두려운 건 이 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긋 이런 소리가 났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장 확신, 패드의 금리나 네. 그리고 패드의 네. 방어죠. 방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드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영원히 더 많이 금리를 낮춰줄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안 한대잖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쟨 낮춰줄 거야. 말만 저렇게 할 뿐이야. 예. 라고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시장한테 계속 끌려가면은 시장은 항상 쟨은 나한테 끌려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런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아낌없이 주는 페드가 돼버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 오 팀장님의 네. 살짝 견해를 물어보죠. A, B, C 저게 다 구비가 돼야 장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장은 지금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 중에 삐끗하는 징후가 보이는 게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게 뭐냐면, 네. 페드의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몇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페드의 속내하고 예. 시장의 기대하고 사실은 약간의 괴리감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제가 페드의 할 때를 말씀드릴 때 QE 플러스 TC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페드는 토탈 케어를 늘리면서 QE를 줄이는 걸 원하는 거고요. 시장은 QE도 늘리고 TC도 늘리는 걸 원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페드는 그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파월 의장이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은 알고 있죠. 기시감. 너무 많이 본 스토리다.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해줄 거면서.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이 페드와 시장 간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그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네. 얘기했던 게 이른바 밑장 빼기. 그러니까 유동성 네, 공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도 줄여가지고요. 200억 달러씩 사고 있습니다. 200억 달러 사고 있으니까요. 어제가 휴일이었거든요. 네. 그럼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렇죠. 50억 달러씩 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40억 달러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그 정도면 오케이. 그 정도면 내가 네. 괜찮아. 그게, 그리고 네. 만약에 저거 여차지감은 또 늘릴 네. 거니까 네. 이런 기대를 그 한다는 거죠. 그 정도면 오케이가 아니라 저거 어차피 늘릴 건데 뭘 늘려 줄여봤자 괜찮아. 늘릴 건데 이제 이런 기대감을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우리가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게 네. 지금 그게 뭐 신감계에서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글로벌리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플레 디플레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예. 그 논쟁의 한 가운데 우리 오건영 팀장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왜냐하면 예. 지난 시간에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얘기를 하다가 뒤에 얘기가 좀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서 예. 과연 앞으로 인플레가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것도 우리가 좀 구분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아마 아마존 효과하고 달러 강세 얘기까지는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있습니다. 조금 다시 반복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아, 예. 다음 조건을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키가 좀 많이 나온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요인은 그걸 희석시키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말씀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마존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아마존 효과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글로벌 공급 체인이 그렇죠. 이제 발달하게 됐다라는 예.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가격을 낮춰주는 요인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거 얘기하다가 저도 3000% 빼가지고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입 물가의 하락을 불러온다. 예. 수입 물가의 하락이 결국에는 물가의 안정을 찾아오게 된다는 그렇죠.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말고도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요인들이 더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번인데요. 3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뭐 스토리는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거의 대중화된 스토리가 됐더라고요. 뭐냐면은 저유가 시대입니다. 저유가 시대인데요. 지금 이제 물론 유가가 33불까지 올라오긴 했지만은 네. 저는 이제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운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저유가 시대가 상당히 장기화될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과거에도 이런 저유가 상황이 이제 펼쳐진 적이 있는데 예. 이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보시면 예.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다른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밑에서 신용경색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리먼이 파산을 하면서요. 신용경색이 생긴다는 얘기는 멀쩡하던 사람이 피가 안 통하니까 그냥 훅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순간에 여기 밑에서 수요가 증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유의 수요 사이드. 그럼 수요가 갑자기 공백으로 확 사라져 버리니까 유가가 쫙 주저앉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배럴당 33달러까지 떨어져요. 이게 2008년도 10월 11월의 스토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금융위기 때문에 신용경색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페드가 딱 나서가지고 양적 완화 딱 내줍니다. 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뿌려주니까 신용경색이 메워지잖아요. 그러면 수요 사이드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유가가 반등을 하게 되는데 2010년도 11월 10년도 11년도에는 배럴당 120달러까지 빠르게 반등을 해요. 그렇죠. 이게 수요 사이드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요를 메워버리는 게임이 끝나거든요. 네.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 유가가 크게 튀지 않겠어. 절대 그러지 않는 게 예. 지금 상황의 문제는 공급 사이드 공급 사이드 문제죠. 공급 사이드의 이슈가 이제 과거에 불거졌던 게 언제 있었냐면 85년도 12월에 한번 있었어요. 85년도 12월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 사우디가 있었고요. 이때 당시 이제 멕시코도 존재를 했고 네. 노르웨이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있었죠. 예. 이런 국가들이 원유 증산 경쟁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32불에서 배럴당 10달러까지 86년도 3월에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지난달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때 예. 당시에 딱 나왔던 건 뭐냐면 이러다 다 죽는다 해가지고 이때 이 국가들이 감산 공조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전에 이미 원유에 과잉 공급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예. 과잉 공급이 엄청난데 이쪽에서는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만큼 쌓여 있잖아요. 네.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만큼씩 생산을 계속해서 산유량을 늘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씩 얹혀놓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100만큼 얹혀야 될 거를 90만큼 얹힐게요 라는 게 감산입니다. 그렇죠. 감산 공조를 한다는 얘기는 전체 원유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네. 채우는 걸 조금 채우겠다는 그렇죠.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잉 공급이라는 게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배럴당 32불이라는 숫자를 찾기가 언제 찾게 되냐면요. 네. 90년도 후반에 보면은 이제 걸프전이 있었어요. 1차 걸프전. 예. 이제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었을 때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때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 1차 걸프전 때 일시적으로 30불을 넘어간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85년도 12월 이후에 90년이 돼서야 원유 가격이 회복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과잉 공급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 원유 가격이 옛날처럼 막 60불, 70불, 80불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저유가의 장기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물가의 상승 압력을 낮춰주는 그렇죠. 네,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은 구조조정의 지연입니다. 이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게 금리의 실효 하한하고도 만나 있는 거예요. 예. 잠깐만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금리를 보통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업들은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예. 돈값이 싸지면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예. 그럼 기업들은 대출 받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되죠. 네. 투자를 늘리면 저 같은 사람들이 채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고용이 늘어나게 되고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금리 인하가 기대하는 효과거든요. 네. 가계 입장에서는 가계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계가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이걸로 소비를 늘리게 되면서 이게 수요를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촉진하고 그다음에 소비를 늘리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교과서 버전입니다. 네. 이제 실전 버전을 보셔야 되잖아요. 네. 실전 버전은 굉장히 얘기가 좀 독특합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사라져야 될 기업들이 네. 살아남죠. 좀비 기업이죠. 그래서 예. 좀비 기업이 연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좀비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예. 그럼 좀비 기업이 살아남아가지고 뭘 하냐면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는 공급 과잉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뭐 진짜 2010년대 중반에는 이 좀비 기업이 굉장히 컸을 때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조선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예.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생산량이 워낙에 많으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럼 멀쩡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전방위적인 마진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들의 마진이 계속 주저앉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급 사이드 구조조정 예. 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일부 하다가 이제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멈추긴 했지만 네. 이게 공급 사이드 구조 조정의 문제인데 금리를 인하하면 좀비 기업이 계속해서 연명을 하게 되고 생산을 계속 늘리게 되니까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공급이 늘어나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물가는 하락 압력을 받습니다. 예.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으면 사람들은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나중에 물건을 사는 소비를 지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연이 됩니다. 예. 소비가 이연이 되면 수요가 낮아지게 되죠. 예. 수요가 낮아지게 되면 이걸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럼 좀비 기업이 연명을 하게 되고요. 아. 또 이어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어떤 그 악순환의 고리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금리 인하가 이제 이런 형태의 고리를 가져오게 되면은 금리를 계속 잡아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계속 잡아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에는 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금리 있잖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 두 번 2주 전에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스 금리하면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갈 수 있잖아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7 밑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10년 기준으로.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0.5%거든요. 마이너스. 네. 그럼 사실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이 한도라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하잖아요. 예. 금리 인하를 계속 했는데 바닥까지 내려왔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으면
나중에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쓸 수 있는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망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신채권왕이죠. 제가 몇 번 인용을 해드렸는데 네. 건들락이라는 건들락. 사람이 빌그로스의 네. 계보를 잇는 네. 예. 되게 멋있는 말을 하나 해요. 예. 뭐냐면 정크본드까지 사면서 이제 그 페드가 정크본드까지 사면서 다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건들락이 뭐라고 하냐면 모두를 페드가 모두를 살리려고 한다면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두의 예. 친구는 아무도의 친구가 그렇죠. 비슷한 얘기죠. 네, 되게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를 살리려고 하면 결국엔 총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의 과거와 같은 그런 형태의 기대감들보다는 오히려 이런 악순환의 장기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굉장히 이제 큰 이슈라고 미국적 관점에서는 저게 금리 인하하고도 직결되지만 뭐 부분적으로는 미국도 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정 네. 복지에 관련된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걸 금융시장 내부에서만 참 어떤 그렇습니다. 해석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건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저기 한국은행 그 이주열 총재도 이제 예전에 2015년 16년도에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네.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공급 사이드에서의 구조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했었을 때 중앙은행에서도 이 구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건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오히려 물가를 더 낮추는 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예. 더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한이라고 해서 예. 실효한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아마 금통위에서도 이 단어는 반드시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효화한.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저건 이제 금리를 내리던 동결하던 저 단어는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나오게 될 겁니다. 동결을 하더라도 예. 실효화한에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할 거고 예. 인하를 하더라도 실효화한에 대한 두려움은 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마 그러네요. 반드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내가 금리 내릴 것 같냐고 뭐 안 내릴 것 같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아, 안 물어보려고 안 물어보려고 그래. 네. 왜냐하면 실효화한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운 바가 있고 네. 더 또 급한 질문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네. 금리를 인하하고 인하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자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 특별히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라는 얘기는 자본시장에는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돼야. 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자본을 수혈 받고 또 랠리를 하고 그러면서 일부 과열이 생기고 뭐 그런 건데 네. 지금은 구조조정도 지연되고 있는데도 자산시장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긴 한데요. 되게 독특한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언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IMF 외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IMF 외환 위기가 있었는데 IMF 외환 위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이때 많은 기업들이 다 구조조정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장한 기업들이 살아남았는데 예. IMF 당시에 이때 당시 이슈는 사실은 기업 부채가 되게 커서 생겼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 당시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거치면서 네. 이제 그 기업들이 썼던 모토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되게 좋아했던 모토 중에 무차입 경영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무차입 경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상 투자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빚을 안 내겠다. 그러니까 빚을 예. 안 낸다는 얘기는 대규모 설비 투자라는 사실 성장을 포기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기업 차원에서.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추면서 예. 사실상 유동성 공급을 늘렸거든요. 예. 근데 돈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현금은 많이 갖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기업들이 괜찮은 기업들은 무차입 경영을 하고 네. 굉장히 불안한 기업들은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구조가 생기죠. 예.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anyway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까 은행들 같은 경우도 뭔가 마진을 낼 곳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찾게 된 게 뭐냐면은 기업 대출 중심에서요. 2000년도 초반부터는 가계 대출로 전환이 됩니다. 예. 가계에 대출을 해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갑자기 신용 대출을 해주려니까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 않습니까? 주로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담보 대출이 이때부터 이제 많이 활개를 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아파트 담보 대출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2000년도 이후부터요.
90년대 우리나라 성장 잘 나올 땐 가만히 기다가 우우우 하고 올라가요. 네. 저성장이고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에 네. 저도 입사할 때 보면 그때 뭐 이제 그 전에는 뭐 좀 좋았다고 얘기하시는 90년대 중반에는 괜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취업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물론 지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네. 예. 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채용을 안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실업대란을 참 이때부터 2000년대부터 겪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가계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경기는 안 좋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가 좀 크고 싶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밥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클까 해가지고 밥을 매일매일 한 100공기씩 오늘부터 먹는 거죠. 네. 아마 그러면은 1년쯤 후에 여기 나왔을 때 아마 제가 이렇게 옆으로 부러있을 거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경제도 되게 비슷한 게 네. 이런 충격을 한번 받으면 경제가 다 큰 겁니다. 성장판이 다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IMF 같은 거. 예, 성장판이 다친 상태에서 돈을 때려넣잖아요. 살이 찝니다. 부동산 같은 데 가서 돈이 고이게 그 되거든요. 이른바 특정 분야의 버블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키는 안 크고 살만 네, 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만 좀 이제 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 디플레나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결국에는 디플레 때문에 수요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예. 근데 과잉 공급 때문에 기업들은요 가격을 갖다가 올릴 방법이 네. 없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기업들이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마진이 줄어들게 되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시중에 은행들도 그렇고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럼 은행들의 유동성이 풍부한데 그럼 저기 빨간색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파란색을 쓰겠습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럼 이 유동성이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로 흘러가겠는가? 네. 이게 대출로 흘러가야지 투자가 살아나고요. 그렇죠. 투자라는 거는 돈 먹는 함합니다. 예.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예. 금리를 위로 올리게 되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고용이 창출이 되죠. 고용이 창출이 되면 소비가 일어나는 건데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유동성들이 다른 곳을 찾게 되죠. 네. 이런 불안한 데를 찾는 게 아니라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곳을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첫 번째는 보시면은 말씀해 주셨던 부동산 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상가에서 매달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월세라는 게 금리 따라서 같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시세처럼.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월세는 가만히 있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 월세가 옛날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가 시중금리가 쭉 밀려 내려오면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네. 그렇죠. 그러면 상가의 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돈이 여기로 쏠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장이 전체적으로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업 쪽으로는 돈이 안 가요. 어디로 돈이 가냐면 실제로 약간이라도 성장이 나온 기업에다가요. 과도한 시소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와 성장이 나와주네요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요. 참 많은 돈이 이리로 와 하고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때는요. 성장주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이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언택트 그렇죠. 뭐 이런 얘들을 쓰는 거고요. 예. 실제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뜨겁고요. S&P가 그 다음 뜨겁고 S&P에는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다우존스 지수는 그것보다 덜 뜨겁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덜 뜨겁고요. 그렇죠. 이머징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덜 뜨겁습니다.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같은 경우는 보면 네. 지금 과거 레벨에 한참 못 미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성장이 나오는 시장 쪽으로 예.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몰려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자산 가격이 뛰는 거죠. 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서민하고 부자하고 과연 누가 자산이 많겠는가? 이건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부자가 자산이 많겠죠. 예. 부자가 당연히 자산이 많고 서민은 이 자산이 별로 없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더 커지게 되겠죠. 예. 그럼 돈을 뿌려가지고 결국에는 자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부자를 더 부자하게.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 명의 사람한테 1억씩 나눠주는 거하고 한 명한테 999억을 쏟아주고 나머지 999명한테 1억을 나눠주는 거하고 어느 게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하면 천 네. 명한테 1억씩 나눠주는 게 훨씬 더 기본 소비가 많이 일어나게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돈이 쏠려갑니다. 예. 그럼 만성적으로 이 수요의 개선이라는 거, 이 빈부격차가 수요의 개선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 네. 이걸 보게 되면은 수요 개선이 안 일어난다는 건 사실상
물가의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슈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4번에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아 4번 밑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다섯 번째는 빈부격차 확대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 그래서 저기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네. 파월 의장이나 옐런 의장, 옐런 전 FRB 의장 같은 경우도 연설을 하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실제로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돈을 뿌리는 족족 빈부격차를 늘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질 않으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뿌릴 수도 없고 뿌릴 수도 없고 예. 이런 딜레마에서 계속 이제 방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산 가격 부분에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사회도 사실 그렇지만 이 저걸 뭐 복지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잘 틀어막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빈부 격차를 확대는 되지만 그 네. 기울기는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경제가 워낙 어려워 버리면 네. 사실 제한된 자원을 정치라는 게 사실 가치 네. 권위적 배분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살리는데 수혈을 하면 그 어려운 국면에서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게 되겠군요, 보니까. 네, 참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빈부격차라고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예. 양극화라는 거는 한 국가의 계층별로도 나타나지만 국가별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국가 간의 US 대 non US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데 예.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타겟팅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그럼 미국을 타겟팅하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정책을 쓰게 되면 다른 나라가 그냥 곡소리 나게 되는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참 어려운 늪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데 어쨌든 뭐 네 가지 플러스 알파 빈부격차까지 이제 얘기를 네. 들었는데 저 추세가 그러면 뭐 언제 끊어질까? 네. 뭐 아마존 같은 저런 이제 혁신기업들이 더 나오면 더 나오지 사라질 것 같지는 않고 네. 또 달러 강세도 저게 단기간에 뭐 끝날까? 지금 네. 뭐 트럼프는 뭐 달러 강세 좋아한다고 또 최근에 뭐 그러고 네. 있고 저유가 네. 뭐 오건영 팀장도 장기화라고 써놨고 네. 구조조정 지연? 저거는 정치권에서 저 구조조정 지연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네. 그죠? 네. 그러면 물가 안 오르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연출하는 빈부의 격차 즉 자산의 편제적인 상승 이런 구도가 영원히 뭐 영원히까지는 모르지만 한동안 영원히 그렇게 갈까요? 네. 아, 예. 아, 예. 선생님께서 이제 예전보다 네? 이제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이제 예전에 아, 예. 너무 둔탁했나? 예. 예전에는 되게 많이 봐주셨는데 예. 그냥 제가 이제 조금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을 조금만 좀 네.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리차드 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전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사람인데 이제 일본 버블 붕괴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저분이 쓴 게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네, 대차대조표 불황입니다. 예, 되게 예. 중요한 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게 하는 예. 한번 나중에 그 대차대조표 불황은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릴게요.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무섭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속입니다. 약속.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네, 다뤄드리겠습니다. 한번 다뤄드릴게라는 얘기는 꼭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알겠습니다. 아, 예, 리차드 쿠. 이제 리차드 쿠가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경기 부양을 갖고 일본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었다. 예. 일본 정부에서 뻘짓했다. 네. 그래서 그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을 못 만들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봐라, 물가가 안 올라오고 있지 않냐. 일본은 경기 부양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리차드 쿠가 얘기합니다. 닥쳐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대공황 때로 가보자라고 예. 얘기하는 거죠. 네. 대공황 때는 버블이 붕괴되면서요. 예. 경제 자체가 막 흔들리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를 기록을 해요. 네. 대공황이 그래서 이제 유명하게 이제 된 거거든요. 예.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이에 거의 준하는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도 얘들도 만약 대공황처럼 돼 있었다면 얘네들도 마이너스 20%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일본이 92년도, 93년도에 보면 버블 붕괴가 된 직후에 보면은 플러스 0.1%입니다. 성장률. 예, 예.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게 무슨 성장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마이너스 20을 가야 될 게 플러스 0.1이면 그렇죠. 이거는 네. 어마어마한 선방이죠. 네. 그래서 리차드 쿠가 얘기하는 건
이거 엄청난 선방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뻔했어. 이게 좋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럼 이 선방은 누가 해줬냐? 그게 바로 일본 정부에서. 물론 어떤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냐는 둘째 문제고 예. 일본 정부에서 돈 풀어주고 제로금리 써주고 예. 지금 현재 빚더미에 앉은 이유가 이거 선방하느라고 그랬던 거야 라고 예.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해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그냥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마당에다가 예. 마당 저쪽에 큰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리고 위험한 예.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공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저희 메워달라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메워주세요. 딱 그랬더니 다음날 와보니까 메워주질 않은 거예요. 하나도. 예.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메워달라고 하니까 아 잠깐 와서 보시라고 그러는 거죠. 네. 아, 저기 있는 흙 갖다 메우면 되는 뭐가 문제해가지고 딱 가서 딱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게 웅덩이가 아니라 크레바스인 거죠. 예. 그냥 웅덩이가 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못 메워. 아 이걸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이 밑을 정확히 측정을 해서 예. 산을 하나 들여다 부어도 되니까 예. 밑을 측정을 해가지고 산을 갖다 들이부어라. 예. 원하는 만큼. 그랬더니 업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힘들다.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죠. 자, 저기 귀를 대고 한번 밑에 소리를 들어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엉덩이에다 이게 소리를 딱 들어봤더니 네. 쾅쾅 소리가 나요. 밑에서. 예. 쾅쾅 이게 무슨 소리죠? 해서 물어보니까 집안이 꺼지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빛이 계속 꺼지는 거죠. 예. 코로나로 꺼지고 이란 사태로 꺼지고 무역 분쟁으로 꺼지고 환율 전쟁으로 꺼지고 계속 예. 꺼져 내려가는 거죠. 예. 그 빛이 계속 꺼지는 겁니다. 네.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메우라고요? 라고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고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거 메울 겁니다. 라고 예.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갭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만큼 디플레이션의 갭이 있는데 예. 지금 페드가 무제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걸 메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다 강한 디플레이션이 오는 걸 막고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왜 안 올까라고 물어보면 이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있다라는 걸 보실 필요가 그러니까 리차드 쿠가 했던 말에 가장 큰 핵심도 이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고 해서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메우느라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거든. 구덩이가 아니라 크레바스를 메우고 예. 있으니 이거 메우고 있다. 저 정도만 거예요. 해도 엄청 선방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이 상황을 그럼 저 같은 아마추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진짜 그 페드에 있는 프로들은 이걸 모를까? 그건 아니고요. 아마추어는 아닌 것 같고. 예. 아, 옐런 회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16년도 11월에요. 예. 16년도 11월이 맞을 겁니다. 10월인지 11월인지 전임 페드 의장이죠. 네, 옐런 전임 페드 의장인데 옐런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압 경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압 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 이게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고압 경제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든다면 시장에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수요가 넘쳐납니다. 지금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안 하는 이유는 수요가 너무 약한 거죠. 이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것 설비 까는데 팔리질 않아.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설비 투자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굉장히 큰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거죠. 도저히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살려고 사람들이 막 100m씩 줄을 서 있는 거죠. 제발 하면서 다 줄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살고 싶어가지고. 네. 이걸 보면 제가 마이크 업자면 투자해야겠는 이 생각이 예. 들도록. 예. 아 그래도 불안해. 아니 이건 좀 이런 확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엄청난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내라. 이게 중앙은행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서 이런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내면 이게 결국엔 투자의 확대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게 실질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거다. 고용의 창출과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핵심이고요. 이걸 아직까지 페드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16년도 11월 달에 이 고압 경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주식시장이 하늘을 날아가게 되죠. 이 고압 경제의 그 스탠스를 딱 따라가면서 페드가. 아, 그러니까 그때 옐런 의장이 어디서 연설하는데 그 처음 나왔거든. 네.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를 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야 저거는 뭐 주식시장에 뭐 불을 붙이는 얘기였다. 네. 지금 생각해 그렇죠. 보니 예,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하고 딱 트럼프의 당선 두 개가 딱 불을 붙이면서 시장을 막 밀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이 딱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하이프레셔 이코노미에 대한 어떤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된다면 네.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 페드의 소임은 예. 한국은행의 소임은 딱 하나입니다. 물가 안정이 그렇죠. 한국은행의 소임이고요. 예. 페드의 소임은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가의 안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용의 안정이라는 건 성장도 책임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물가와 성장을 다 책임지라는 예.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긴 한데 금융의 안정이라는 금융시장 게 있습니다. 안정, 예. 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거를 네. 그럼 주가가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게 아니라 이 금융시장의 안정은 뭐냐면 버블 만들지 마 이 얘기입니다. 네. 버블 안 돼. 예. 왜냐하면 경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선순환을 하는 경우에는 큰 충격을 주지 않지만 예.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위에서 막 이렇게 널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예.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소리가 일단 이렇게 들어도 불쾌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격을 굉장히 크게 준다. 이렇게 밑으로 딱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면 못 일어나니까 이 금융 안정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 세 가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유치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그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거꾸로 뒤집는다는 뜻 아니지? 예, 근데 이게 아마 좀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저 선생님께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 시청자분들께서 꽤 많이 보신 만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못 봤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죄송해요. 괜히 네. 비유를 든 것 같은데 아니, 이 인사이드 아웃을 네. 보면은 제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예. 장면이냐면 이런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에 이 수레가 하나 있고요. 이 수레에 누가 있냐면은 주인공 조이라는 여자가 하나 있고 새드니스라는 여자애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빙봉이라고 하는 어떤 코끼리가 하나 있어요. 예. 코끼리가 하나 있는데 이 셋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절벽 위로 올라가야지 이제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절벽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막 로켓을 붙여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못 넘어가더라고요. 할 때마다 떨어지고 할 때마다 떨어지고 맞아요. 할 때마다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어떻게 탈출하냐면 딱 로켓을 세게 쐈어요. 그 상태에서 이 빙봉이 자기가 뚝 떨어집니다. 네. 그럼 둘이 남았잖아요. 예. 둘이 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 절벽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저 그 영화 봤네요. 아, 보셨나요? 아, 나 왜 본 영화를 내가. 아,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이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제 빙봉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림이 네. 나와요. 네. 되게 애잔한 영화 중에, 애잔한 만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네, 이 장면을 네.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철학적으로 심오한. 네, 중앙은행의 네. 소임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과 금융의 안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과 같은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요. 고압경제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고압경제를 쓰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굉장히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이 구덩이를 메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셋 중에 누군가를 희생을 시켜야 돼요. 빙봉이 누굴까? 빙봉이 그럼 당연히 금융의 안정이겠죠. 예. 버블 인정? 예,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연설을 할 때 그 얘기 파월 의장이 이제 그 클라리다 그 부총재가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직 금융 부분에서 어떠한 금융 불안 요인도 보지 못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금융 안정하고 엮으면은 버블 요인이 아직은 안 나타나는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을 위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뿌리게 되면은 예.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언젠가는 올라올 텐데 다만 걱정하는 건 언젠가는 올라올 때 다만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거죠. 구덩이에서 이제 막 메웠는데 계속 퍼붓고 있는 거잖아요. 메울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메워하면서 계속 퍼붓고 있잖아요. 네. 관성적으로 그냥 밤새도록 계속 퍼놓고 있을 겁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와 보니까 하늘에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너무 계속 메우니까 그 올라오는 관성이 그런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가의 상승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 압력이 굉장히 크지만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뿌렸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글쎄요. 그러니까 통제하기 어려운 물가의 상승 이런 문제들도 향후에는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염두에 두면 사실 저런 현상이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도적처럼 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융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경제 전반에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침에도 저희가 뭐 농산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뭐 경기는 안 좋지만 뭐 생산 못하니까 먹긴 먹어야 되고 일부 농산물에 인플레이션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도 하고 아까 철강석 얘기도 나왔는데 철강석 가격도 지금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오른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저런 금융 안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고용과 물가를 부스팅해야 되는 연준의 고민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잉태될 것이다 네. 라고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예. 아픈 기억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04년부터 시장을 봤었어요. 네. 2004년, 2005년도부터 봤을 때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페드가 금리를 인상할 때였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1%에서 5.25%까지 인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왜 인상을 했냐면 물가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고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네. 저도 금융위기 딱 그 터지기 직전에는요. 예. 국제유가가 아까 145불까지 올라갔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유가가 높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풀려야지 될 텐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습게 들리시겠지만은 08년도 9월 달에 리먼이 파산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08년도 7월 달에 그리고 08년도 8월 달에 예. 한국은행하고 ECB가요. 예. 금리를 인상했죠. 금리 인상했죠. 그때 금리 인상을 예, 해요. 맞습니다. 딱 두 달 만에 금리를 내렸지만 네. 금융위기 터지면서 예. 금융위기 직전에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페드도 자유롭지 못한 게 페드도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우리도 금리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는 염두에도 두지도 않았어요. 네, 정신 못 차리고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딱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딱 금융위기가 딱 터졌을 때 예. 100년 만에 금융위기라고 하거든요. 대공황 이후에 디플레이션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이런 괴물이 있었나? 네. 전설 속에만 나오던 그 괴물이 역사책에만 나오던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뭘 만난 거냐면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격정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동부전선에서 오는 애라고 하면 전력을 동부전선에 때려 부었던 겁니다. 얘가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이걸 겨냥하고 있었거든요. 다 총구가 여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뒤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올라온 거죠. 리먼이 파산을 빈자리를 파고들었군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고요. 예. 그러면 사실상 물하고 불의 처방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처방을 해주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당시에는 그거잖아요. QE를 하자 아니면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 공급을 늘리자라고 할 때마다 네. 의회에서 반대했던 게 물가가 오를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이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트라우마에. 근데 지금은 10년 이상 디플레이션만 받고 인플레이션을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더하라 그러죠. 더하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쪽 전선이 아니라 디플레이션 전선에 전력을 투입하고 그러면 우리 뒤에 또 어느 틈엔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그 우리가 디플레이션만 주목하고 있는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건 우리는 자산 관리라는 걸 지금 당장해서 얼마를 얻어야겠다, 얼마를 벌어야겠다 이런 관점도 있지만 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디플레이션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외면에서는 이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도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뭐 10년, 20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연금 같은 것들. 그럴 때는 이런 인플레이션의 시나리오도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네.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걸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는 이제 요즘 시장을 보면서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네. 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진짜 물가가 오르는 그죠? 네. 진짜 물가가 오르는 그것까지 포함한 네. 개념이죠? 저기 70년대에 이런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마구 찍으면서 찾아온 인플레이션이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거든요. 네.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네.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죽었습니다. 어. 이때 어떤 자산이 뜨냐면 국제유가가 하늘을 날았고요. 네. 그다음에 금가격이 하늘을 떴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금융 공부할 때, 투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그냥 전통자산엔 주식과 채권이 있고요. 전통자산 외에 대체자산이라는 게 있답니다. 대안자산. 예, 예. 그 대안자산에 원유 같은 원자재가 있답니다. 예. 이때 당시에 대안으로 나온 게 원자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년대 유산이 남아있는 건데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대한 이때 당시 이런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업들 주식시장도 못 가는 일들이 꽤 그때는 실물이라 이거죠. 실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산 가격이 더 하늘을 날아가겠네.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0년대 차트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시죠. 물론 지금 얘기하고는 저런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내일 모레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더 진행된 이후에 올 가능성도 많고요. 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금융시장을 오래 조망하다 보면은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아마추어든 프로든 간에 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의 큰 변화들의 조짐을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보여줘도 일부러 외면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한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금융시장 일각에서 혹은 경제학 일각, 경제학자들 일각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의 걱정은 사실은 자산 가격의 버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가격의 하락과 물가의 상승, 실물 자산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별로 우리에게 썩 예. 유쾌하지 않은 그런 예.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지금 통화를 많이 완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완화한 통화가 자산시장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예. 꽤 오르게 되면 예. 그러면 통화 완화라는 걸 할 수가 없게 되죠. 없죠. 반대로 통화 긴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의 하락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산시장 같은 경우 만약에 통화의 완화 덕에 주가가 올랐던 거라면 네. 오히려 이제 조금 긴장하는 그림이 나타나니까 저도 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동의하는 거는 이게 그냥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짧게 찾아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긴 관점에서 긴 호흡에서 한번 바라보셨을 때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관점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이후에 제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뭘 사야 됩니까? 뭘 피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원래는 제가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매주 나와서 얘기를 정말 반복해서도 하고 이런저런 예도 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는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여러분 아셋 알로케이션에 정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네. 계속 오건영 팀장한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한번 정답을 써보시고 네. 여러분 스스로의 중간 결산 답안지도 한번 맞춰보시라는 의미에서 추가적인 질문은 아주 한참 있다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건영 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반팔 그 저 입으시면 이런 걸 못한대요. 아, 예. 걷어가지고. 예. 밤에 볼 때는 아주 더워도 긴팔 입고 알겠습니다. 한번 소매를 걷어붙이는 그 액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